34절로 36절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보통 자녀들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보통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 꼭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눠보자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이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고 삶이 변화되어서 끝내는 이 무르익었다. 그 무르익은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 잘 자라난 거 은혜, 먹을 거 30세끼 주시는 거 은혜, 과일도 여기도 보면 과일이 상당히 많은데 과일 주신 거 은혜, 쌀 주신 거 은혜, 아프지 않은 거 은혜,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다 감사하고 나면 끝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부모님들,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셨으면 우리가 존재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30세끼 잘 다스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 때에 그 감사가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 장막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옮기다가 문득 생각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전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웃사라는 사람도 죽고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언약궤를 쫙 옮겼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몸으로 찬양할 정도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순간인 것을 알아서 그 벅찬 마음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언약궤를 옮기고 또 무엇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언약궤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야 되는가? 근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오늘 34절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음에 for라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뭐 엄청난 형용사와 엄청난 명사를 써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보다 이 한마디 나누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못해 인자하심이 너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많이 보고 기도에도 사용하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를 순서대로 분해를 해봤더니 해는 성막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 새는 하나님의 보호, 드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합쳐보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신다. 어느 누가 들어올 때도 다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다 지켜주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인자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반역의 역사,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이 다 애굽 땅에서 고생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더니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의 역사들을 106편에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모세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다 그려놓고 인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보란듯이 숭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압의 지도자 발락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모략에 넘어가서 바알의 신 바락 그 나 못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여인과 음란죄를 저지르는데 바알 신 앞에 가가지고 꾹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6편을 봤더니요 106편의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기쁨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33절에 내려왔더니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뜻을 거스렸고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사는 동안에 발목을 잡는 것도 모르는 채 좋다 좋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배교, 배반, 또 불평, 불순종 하다못해 43절에 106편에 43절을 봤더니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사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의 꿍꿍이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 자손들 다 죽이려고 내몬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어이구 거구한 민족들이 잔뜩 깔려있는데
우리들 애굽에서 내버려두지 괜히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말들이 쉼없이 났다. 쉼없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6편 44절에 봤더니요, 우리 106편 4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봤더니 그러나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너희들이 교묘하게 거역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놀아나고 난리 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자녀들이 말 한번 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유 어머님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아유 도대체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제 힘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안에서는 썩으러지고 뭉그러지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그래도 내가 아픔으로 낳은 자녀고 내 고통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온갖 정성을 키워가 정성으로 키운 자녀인데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 해주고 불평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슬픔도 들어줘서 이 자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감싸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 같았으면 그냥 심판을 내려가지고 가나안 땅 문턱도 못 들어가도록 그 자리에서 20세 이상이 뭡니까? 전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자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의 불평도 들으시고 불만도 들어주시고 고통도 들어주시고 아픔 소리도 들어주시고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민족들 자녀들의 한 소리 한마디 모든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보호하여 주셨다. 헤세드, 울타리를 쳐주시고 어느 순간까지도 어긋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지켜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꿰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앞에 놓인 이런 물질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뒤편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거름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감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그레타게 그런지 제가 왔을 때 첫 해에 세 개 났습니다. 감이 세 개. 생각 같아서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세 개 달랑 나가지고 그거 그냥 여기다 놓고선 감사합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아예 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저쪽 뒤편에 또 바람도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그냥 힘든 계절들을 잘 사계절을 지나면서도 마음은 항상 무엇입니까? 아유, 감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가가지고 한 번씩 더 보고 거름도 줘보고 가지치기도 해보고 아낌없이 해봤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각했대서 그냥 나무 탁 잘라버리고 아유 그냥 버려버리자 할 텐데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 났습니다. 올해 딱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를 살짝 썩어지려고 하는 거를 새들이 와가지고 먹을까봐 탁 싸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님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영혼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새세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젠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35절을 봤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수레에 끌고 가다가 그것도 웃사가 흔들린다고 그걸 탁 잡았다가 웃사는 죽어버리고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간 머무르고 있던 그때에 다윗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윗을 다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건져내다라는 말은 영어의 단어로 스네치입니다. 스네치. 어떤 뜻인지 아시죠? 순간. 순간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환난을 견디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중으로 잡아채서 끌어올리듯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놓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올려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국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흐를 때에 건져주시고 바로의 왕 바로왕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져주신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거 감동시켜주지 않았다면 모세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시름 소리를 다 보고 들으시면서 건져내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주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들을 그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건져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함부로 달아가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근본을 다 만들어놓은 안정적으로 이끌어놓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모든가 다 승리를 이끌고 주변 국가의 모든 부러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복받는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은혜고 복된 인생이다. 그러니 감사하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주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제가 2주간 감사의 그 제목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본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 건져냄을 당한 자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지급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 영광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높여라.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코데시, 죄와 구별된 것, 깨끗한 것, 어느 것도 봤을 때 더러움이 없고 순결한 것, 철저히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들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이름을 감사히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헤세드 울타리를 쳐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봤더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구원운동 가운데에 우리를 다 세워주셔가지고 그 교회과 설계 가운데에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준비된 성막으로 옮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벅찬 마음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삽이라는 그 음악대장을 세우고 형제들을 주변에 세우고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윗조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다윗처럼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마지막에 그랬습니까?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경외하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 뜻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시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멘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아니 내일 또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헤세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지키시며 모든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반역의 역사를 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들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통일은 3